쌍용의 야심작 코드명 J100의 정식 명칭이 특허 사이트에 드디어 떴습니다. 여기에 에디슨 모터스가 J100 디자인을 막판 수정한다는 불안한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쌍용차의 엠블럼 및 사명 변경부터 출시를 준비 중인 두 가지 완전 신차까지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생사를 넘나들던 쌍용은 현재 에디슨 모터스와 인수합병을 위한 본계약까지 완료한 상황입니다. 아직 넘을 산이 많지만 에디슨 강영권 회장은 쌍용의 엠블럼과 사명 변경까지 벌써 고려 중인데요. 에디슨 모빌리티나 에디슨 V 등이 사명 후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에디슨이란 이름 자체가 테슬라를 의식한 게 너무 노골적으로 느껴지기에 완전히 새로운 이름이 나왔으면 하네요. 니오, 리비안, 루시드 등의 심플하면서도 미래적인 이름으론 안 될까요? 아무튼 이런 시기에도 한창 준비 중인 쌍용의 야심작이 코드명 J100입니다. 그 공식 이름은 토레스로 추정되죠. 얼마 전 특허 출원된 이 토레스는 영어로 바위산을 뜻하며 유명 휴양지인 토레스 델 파인의 국립공원에서 따온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아무리 생각해도 축구선수 페르난도 토레스만 생각나네요. 스펠링까지 똑같습니다. 만약 이 이름으로 확정된다면 인터넷에 검색해도 대부분 축구선수만 뜰텐데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부디 G4 렉스턴이나 뷰티풀 코란도 같은 쓸데없는 별명은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롱 토레스 이런 건 제발 참아주세요. 아무튼 이 토레스는 에디슨 모터스 등장 이전부터 개발된 차량으로 2011년 카이런이 단종된 후 11년 만에 출시하는 중형 SUV입니다. 이미 스케치나 예상도가 공개돼 어떻게 생긴지는 전 국민이 알고 있는데 현재 에디슨 모터스가 디자인 수정을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평소 강영권 회장이 그린이나 센터페시아의 변화로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 말한 걸 보아 에디슨 모터스의 스타일을 입히는 것 같은데 간만에 호평받던 쌍용의 디자인을 막판 수정한다니 걱정이 앞섭니다. 에디슨에서 특허낸 승용차 디자인만 보아도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둥글둥글해 토레스와 전혀 매치가 안 되죠? 뭔가 폭스바겐 비틀 같기도 하고 상당히 난해한데 좋게 말해 비틀이고 냉정히 말해 딱 GM 대우 레조 시절로 느껴집니다. 최신 트렌드를 전혀 따르지 못하죠. 정식으로 승용 시장에 발을 들인 만큼 디자인에서도 많은 인재 영입이 추진됐으면 하네요. 작년 나왔던 토레스의 첫 유출 사진에선 코란도의 사이드 미러와 휠을 장착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전용 휠을 탑재했고 사이드 미러도 플래그 타입으로 바뀌어 훨씬 보기 좋습니다. 쌍용은 이 토레스의 디자인 목표가 티볼리 디자인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말하며 6년간 이어온 티볼리 대중소 전략의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쌍용 디자인을 담당하던 임원이 무려 정년 퇴임했고 새로 들어온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중이라 밝혔는데 판매 부진의 원인을 퇴임한 임원한테 슬쩍 떠넘기는 것도 웃기고 여기에 에디슨 모터스까지 디자인에 개입한다? 사공이 많으면 문제가 생긴다는데 부디 잘 출시하길 바라봅니다. 이 토레스의 플랫폼은 정황상 뷰티풀 코란도의 것을 공유한다는 게 세간의 추측입니다. 그렇다면 모노코크 바디인데 오프로드와 프레임 바디에 충성하는 쌍용 고객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궁금해집니다. 엔진은 1.5L 가솔린, 1.6L 디젤, 2.2L 디젤, 1.6L 하이브리드가 후보군이며 6단 아이신 미션에 적용이 예상됩니다. 시작가는 코란도보다 6,700만원 이상 비싼 2,000만원 중후반을 예상하는 분위기며 전기차 버전인 코드명 U100 역시 연구 중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에디슨의 기술 이식이 기대되죠. 강영권 회장은 주행거리 300km를 겨우 넘긴 코란도 이모션에 에디슨의 기술력을 입히면 주행거리를 450km까지 올릴 수 있다 말하며 쌍용 전 차종에 전기차 버전을 추가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신차 개발에서도 기존 쌍용의 뼈대와 금형을 이용해 비용을 낮추겠다는데 이거 까딱 잘못하면 코란도 이모션 같은 재활용 수준으로 보일까 염려되네요. 이뿐만 아니라 쌍용의 차를 역설계해 신규 전기차 플랫폼까지 개발하겠다 밝혔고 이를 완전 신차인 에디슨 스마트 S와 에디슨 스마트 X 등에 적용하겠다 합니다. 이 스마트 시리즈가 아까 말씀드린 문제의 비틀 디자인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비용 절감 방식을 통해 올해까지 10종, 2025년까지 20종, 2030년까지 30종의 전기차를 선보이겠다 하는데 이는 현대기아를 합친 것과 대등한 수치입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쌍용 토레스와 에디슨 모터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